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개들도 베개를 베는 게 편한가요? 개들도 베개 베기 편하죠? 그거 이제 강영훈 훈련사 거기 보니까 개들의 베개를 베는 게 편한 게 뭐 이렇게 자기 몸을 숨겨도 얼굴을 이렇게 해서 밖을 보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개들도 방위도 알거든요. 개들도 방위를 알고 개들도 우리가 뭐랍니까, 인테리어를 알아요, 개들도. 예. 개들도, 자기 자는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밖을 봐야 되는데 안 보여. 그리고 정면은 보이는데 옆쪽이 안 보여. 그러면 거기를 물어 뜯어요, 막. 개가 막, 성견이 이가 간질해서 물어 뜯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가 간질해서, 아니면 화가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물어 뜯는 게 있지만, 자기가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쪽 창문을 뚫어버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거죠. 그걸 뚫어버려요, 그쪽을. 그쪽도 보기 위해서. 강한 개든 소심한 개는 탈출구가 필요하고요. 강한 개는 그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면도 봐야 되지만, 집에서 치면 입구가 보여야죠. 입구 말고 옆쪽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막혔어요. 그러면 물을 뜯어서 창을 만들기도 합니다, 직접. 예, 그런 의미에서 몸을 숨기고 자도 고개를 내서 밖을 본다는 거, 턱을 깨서.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소심한 개든 소심하지 않고 대범한 개든 상관없이 이렇게 주인하고 있을 때 무릎에 이렇게 턱을 고이고 있는 개들 많잖아요. 그왜 그렇게 했어요? 어디 특정 이렇게 시선으로 밖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편하거든요. 우리도 편하니까 사람도 베개를 비잖아요, 고개가.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편해요. 턱을 사람 무릎에 딱 대고 있어 보세요. 그 높이가 가슴이 목이 압박을 안 받는 자세잖아요. 그 자세에서 이렇게 딱그 말린 자세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있는 자세잖아요. 그 상태에서 땅에 이렇게 턱을 대는 것보다는 무릎에 딱 대면 가슴이 압박을 안 받고 목에 압박을 안 받잖아요. 아주 편하니까 사람 무릎에 베개에 대듯이 턱을 보이죠. 그게 뭐 애정적인 문제, 주인에 대한 애정적인 문제나 소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도 그게 편해요. 편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높이에. 그리고 애정적인 문제나 소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마리일 때는 그냥 단순히 주인과의 애정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세 마리가 될 때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개가 두 마리가 되면 복잡해져요. 사람하고 삼각관계가 생겨요. 이게 미묘한 관계가 생깁니다. 개끼리도 세 마리면 이 사회성이 달라져요. 두 마리가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개두 마리 사람 한명 있어도 이게 사회화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과 개의 관계가 아니고, 이 삼각구도가 생깁니다. 좀 복잡한 관계가 생겨요. 예. 개도 베개를 베면 편할까요? 편하죠, 당연히. 그리고 개도 보면 자기 다리 이렇게 딱 고이고 있는 놈들도 있잖아요. 그게 편하니까 밖을 보고 싶은데 그냥 보면 눌리잖아요. 이렇게 딱 다리 꼬아서 있잖아요. 발 꼬는 애들도 많아요. 이렇게 앉아서도 발 꼬는 애도 많아요. 이렇게 안 입고 가슴 이렇게 안 입고 발 꼬아 있는 애도 많거든요. 사람 왜발 꼬아요? 개도 발왜 꼬아요? 야, 우리 개는 고상하고 품위가 있다. 그냥 편하니까요. 그게 지한테 편하니까. 안녕.